당연히 다음 주에 가니까 이제 연락해요. 일본 사인방들. 스즈키. 스즈키 형 연락해요. 내가 그 고기 많이 사줬는데 패스 한번 안 해주고. 저번에 골 넣을 때그 어시스트해서 정말 고마워요. 정말 수고 많았어. 내가 좀더잘 얘기는 해줬어야 되는데 감독님한테. 저번에 내가 아 미안해. 내가 그 밥도 몇번 내가 못 사주고 그래 가서. 스시 저번에 잘 맛있게 먹었었지? 아 저번에 스시 맛있게 먹었었죠. 아 요즘 잘 얘기 좀 해주시지 감독님한테. 그럼 얘기했으면 저좀더 오래 떴을 텐데 좀 아쉽네요 형님. 서울에 한번 오세요. 서울에 오시면 제가 그뭐 인터넷에 약 올리는 새끼들 다그 돼지불백이나 뭐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릴 테니까 오세요. 한번 오시면 제가 다음에 재밌게 놀아드릴게요. 그래 승우상 아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감독님하고 여기 구단자한테 얘기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 승우 선수 좀 선발 좀 해달라고. 아 내가 그 저번에 딴데 갔을 때그 트랜스퍼 했어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승우상이 그 아유 벤치에 있고 미안해 죽겠어 내가. 아 미안해 잘못했어. 아형 아니에요. 아뭐 그럴 수 있죠 뭐. 아저 다음에 다른 팀 가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스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포도주랑 스시랑 포도주랑 너무 많이 드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. 20만 인기. 아 수고했어요. 아 저희 일본 애들 저희 틈새 껴가지고 참 사람다고 수고하셨습니다. 아 일본 애들 여기 벨기에 리그 일본 애들 너무 많아. 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. 아 승우상 아 승우상 수고했습니다. 아 여기 완전히 뭐 벨기에 리그 뭐 일본 변방 리그 일본 J리그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일본 애들이 많은데 아 여기서 참 저희 터스 이겨내시고 참그 선발 자격 넣으시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저번에도 축구 넣으셨잖아요. 아 그래 그때 등골 넣었을 때참 멋있었는데 아나 그때 참 내가 내일처럼 참 좋아한대 말이야. 아 승우상 아쉬워요 참 아쉬워 승우상. 아,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, 제가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기회를 줘야 뭐 하지? 에, 짜증나네, 진짜.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한번 프리킥 한번 쳐보고 가. 쳐볼게요, 제가 한번. 쳐볼게요. 아, 이제 오랜만에 안 쳐가지고 잘 되려나 모르겠네. 아, 안 되네, 안 들어가. 아, 골대 맞고 나왔네. 아. 아, 안 들어가네.